자, 남자 레귤러 결승 황인식 선수 대 이승곤 선수의 경기. 예. 두고. 황인식 선수는 제천에서 운동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황인식 선수요? 네, 네, 맞습니다. 제천 KBS 88에서 아까 운동하신다고. 네, 저분이 치는 타이밍이 반박자 빨라가지고. 처음에 치기 좀 애먹었어요. 아, 경기 시작했네요. 황인식 선수 드라이브가 상당히 좋던데, 근데 역시 게임 중간중간에 실수하는 걸 보면 아직은 레귤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면은. 그래도. 파워도 상당히 좋은 분인데. 네, 파워도 좋고. 지금 잠깐 휴식 시간인데. 아, 이대강 선수가 지가 났네요. 아이고. 이대강 선수 지가 났어. 아, 정기웅 선수가 4강 경기가 아, 엄청 힘들었나 봅니다. 역시 그 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받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 이란이의 우승은 정기웅 선수가 만들어준 거네요. 성인아 선수 우승시켰네요. 이게 이렇게 남자들 남자 마스터에서 우승하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네. 강자들 다 꺾고 올라가도 아, 다리 지가 나고. 최강자전 같은 경우 가면은 더 하거든요. 사람 갇히는 사람들끼리 게임 수도 많고 그래서 거의 뭐 4강 정도 가면 지나는 선수들이 많은데. 오. 아, 이승곤 선수 잘 치네요. 아, 드라이브가 벽에 쫙쫙 붙어 나오네요. 용인에서 운동하시는 분인가요? 네? 용인에서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아, 용인에서 운동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용인 스쿼시 대회에 나왔을 때 입었었던 옷. 아, 저분이 유니폼. 저분이 그 거기서 아, 거기서 운동하신대요. 그 인천. 아. 인천 영남에서 운동하시는 분이라고. 용인 대회도 나와서 저 옷을 받아 가신 것 같은데. 아. 아, 윤다니엘님은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십니다. 가방을 당첨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안 되면은 가방을 전달해 주신 방법이 없는데. 오. 샷이 아, 엄청 좋네요. 예, 샷이 좋습니다. 아, 지금 실이야? 아, 러브 게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러브 게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개시했네요, 개시. 네. 한잔 뽑고 나니까 다시 아, 자신의 플레이를 다시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이승곤 선수 공 길이도 좋고 아, 괜찮은데요? 코스도 좋고 길이도 좋고. 아, 이대광 선수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게임을 진행할 것 같은데. 아, 기대가 되게 좋았네요. 기권하신 것 같은데요. 아, 기권했나요? 기권하셨네요. 아, 남자 마스터 결승은 이대광 선수가 기권으로 송일환 선수가 우승을 했네요. 아우, 송일환이 거저 먹었네. 정규웅 선수가 우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게임이 오늘 원주 대회 마지막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샷.
강인희 선수. 아, 경기 후, 경기 초, 후반에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 아. 어, 황인식 선수 뒷심이 좋습니다. 뒷심이. 이승권 아빠 이겨라 하는 거 봐서 이 아빠였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 이승권 선수 와이프? 아, 엄청 어리게 봤는데. 예, 네, 그래서 예, 이쁜 딸이 있는 아버지였네요. 예. 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누리가. 괜찮아, 후르쿠야. 괜찮아, 후르쿠야. 이게 생각나네요. 아, 예. 네. 어, 이제 매치볼. 이제 매치볼인가요? 이제 매치볼인가요? 아, 이제 11.3세트 아닌가요? 11.3세트인데, 아, 지금 이제. 오, 아, 그룹이. 이제 1세트 끝났습니다. 1세트 끝났네요. 아, 이승훈 선수 초반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좀 잡혔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시 자신의 플레이를 하면서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조금만 더 하면 잡을 수 있었는데. 네, 황희 선수 초반에 너무 실점이 컸어요. 실점이 많아가지고. 자, 2세트 시작합니다. 네, 2세트. 보스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상대방 앞쪽에 다 갖다 주는 보스여가지고 보스는 안 치시는 게 좋았을 텐데. 되게 마지막 경기답게 되게 재밌네요. 네, 마지막 경기. 레귤러 경기가 상당히 재밌어요. 보면 왜냐면은 그 기술은 약간 많이 못 쓰지만 드라이브로는 서로가 랠리가 되기 때문에 의외로 경기가 좀 길게 랠리가 되는. 그래서 재밌는 몸을 던지는 경우까지. 나오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어, 백월. 아, 두 선수 모두 좀 아쉬웠는데. 방금 말한 상황이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이게 보통 이런 찬스이기 때문에 마스터들 같은 경우 놓치지 않거든요. 근데 실수도 나왔는데 또 수비하는데도 실수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약간 그 아직 좀 다듬어지지 않은 레귤러 부분의 선수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지금 이승곤 선수가 황인식 선수를 지금 공략을 하는 방법이 왼손잡이잖아요. 네, 왼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보면 자신의 포인트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굿샷. 잘 받았고요. 크로스로 보내야 돼요. 그렇죠. 아. 방금 짧았지만 그래도 크로스로 계속 쳐서 자신의 포인트 쪽으로 계속 공을 보내야 돼. 자기 페이스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찬스가 오거든요. 크로스. 그렇죠. 다시 한번 크로스. 빼내야 돼요. 그렇죠. 이승우 선수가 아 노련하네요. 노련해. 경기도 잘 풀어나가고. 아. 실수가 나오는데. 랠리 잘 풀어나갔는데 이번에. 예. 그래도 계속 포인트 쪽으로 공을 보내줘야 됩니다. 반대로 저기 황인식 선수도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이쪽으로 가야지 자기가 더 공격하기 수월하다는 거를. 황인식 선수도 포핸드 쪽에 자신의 백핸드 쪽에서 크로스로 계속해서 포핸드 쪽으로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3세트 갈 것 같은데요. 이승우 선수는 작전을 잘 세워야 될 텐데. 아. 이 저 같으면은 그냥 이번 세트 버리겠습니다. 왜냐면 괜히 체력을 뺏기느니 버리는 게 나아. 아, 그래도 끝까지. 아. 아. 박소연 형이면 어떻게 했어요? 이 상황에서. 저라도 버리겠어요. 아, 주로. 아. 네, 좀 작전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깨끗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기는. 아, 이런 거. 자. 체력만 소비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 아. 지금 체력도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예. 체력이 이제 좀 올라온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게임을 버리고 3세트의 승부를 던지는 게 그죠.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작전을 잘 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해설자는 뉴규, 네, 삼척소녀 박소연 양. 안녕하세요.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삼척소녀. 어머 깜짝아. 아이고. 삼척소녀입니다. 어머 깜짝아. 원래 이렇게 해도 이거. 네, 있죠, 여기. 아, 삼척에서 남자친구 응원하는데 남자친구 3, 4위전에서 떨어지는 모습. 지지 않으셨어요? 졌죠. 예선전한테 졌죠. 예선전한테 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3세트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조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사실 남자 일반부가 마지막 경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대광 선수가 지가 나는 바람에 경기가 1세트 1대1 상황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거 당첨자 됐는데 연락이요. 사람이 연락을 안 연락이. 메일로 뭐 달라고 메일로. 코리아 스포츠 점점 지네. 랠리 길었는데. 스코시점 지메일. 그래서 코리아 스코시 TV 한글로? 아니 그냥 그게 TV? TV 좀 지메일이요? 아 골뱅이 아니고?
gmail.com인가요? 높아요. 네스레. 발에 걸렸죠. 몇 대 몇이야? 1대0인가요? 아직? 몇 대 몇이죠? 1대요? 1대요? 2대요? 아, 급했어요, 급했어요. 지금 두 선수 모두 지금 체력이 떨어진 상태라서 지금 더 급하게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승건 선수는 좀 길게 길게 공을 치면은 1세트 초반에 보였던 모습을 보여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체력이 문제네요, 체력이. 그렇죠. 자, 잘 받았어요. 연리가 엄청 길어지고 있어요. 아이고.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저런 쉬운 공도 좀 놓치고 있는데 조금 더 집중을 네, 조금만 더 끝까지 네. 아 지금 정신력의 시간이죠. 체력의 시간이 아니라 아 주머니 맞더니 섣불리 공격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당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네, 마지막 게임이요. 어떤 거? 할 게 없어. 그냥 이래서 숫자 찍어가지고 내가 찍은 숫자 준다고. 아니, 누구라고 제가 오늘 댓글 많이 남기신 분. 아, 그래요? 네, 우리 코리아 스쿼시, 아이고, 오늘 원주대회 코리아 스쿼시 TV에서 준비한 그 경품이 3개가 남았는데, 아대 2개랑, 그 다음에 가방 하나 여기 남아있는데, 저희가 댓글을 가장 많이 달아주시는 분 3분에게 이걸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채널에서 다시 1번 채널로 왔습니다. 김문조입니다. 자, 저희가 2번 채널에서 선물을 지금 겨를이 없어가지고 가방 하나하고 지금 아대 두 개를 더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이쪽 1번 채널로 지금 다들 안 가고 넘어오셨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드릴 건데 댓글 제일 많이 남겨주신 분 찍어주세요. 정해서. 네, 저희가 네. 네, 찍어드릴 테니까. 네. 일단 아대 두 분. 아대 두 명은 잠시만요. 아는 사람도 괜찮아요. 아는 사람 막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고 없네. 아이고 이게 일단 얘가 딱 찍을까요? 네, 한번 찍어보시죠. 아 저기 정문기 정문기님 정문기님 네 정문기님 아이고 싶어 정문기님 아대 하나 네 정문기님 하나 드리고 네 잠깐만요 백승기님 이분 누구야? 저쪽에서 많이 하셨네. 저쪽에서 넘어왔어. 이번 채널에서 넘어왔어. 누구야? 탐 데이비스. 탐 데이비스 씨 누구죠? 탐 데이비스님 이번 탐 채널에서 데이비스. 이쪽으로 넘어오셨네요. 탐 데이비스님에게 네. 드리겠습니다. 아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 가시고 탐 데이비드님에게 정문기님과 저는 탐 데이비드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가방은 잘 찍어주세요. 네, 신철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신철수님에게. 네, 신철수님에게. 신철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철수님 이번 채널에서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신철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연락처는 아까 올려드렸듯이 코리아 스포츠 TV 지메일로 넣어주세요. 네, 지메일 넣어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탐 데이비스님 아셨죠? 아, 네. 받았어요. 아, 황인식 선수가 너무 집요하리만큼 아 백쪽으로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승곤 선수 네. 이승곤 선수가 백쪽으로 보냈는데 네. 황인식 선수가 백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황인식 선수는 계속 여기서만 게임했나 봐요. 네. 저는 처음 뵀는데 저는 계속 좋네요. 봤습니다. 네. 저는 와. 이쪽 이승곤 선수 게임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아, 모니터가 있으니까 여기는 좋네요. 근데 모니터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방송하기. 아, 여기 봐야 돼서. 아, 아, 자, 오늘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왼손잡이들이 되게 많아요. 네, 왼손잡이 오늘 대회 네. 왼손잡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굿샷. 아, 굿샷. 네. 이승곤 선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됩니다. 매치볼 챔피언십 포인트. 네, 매치볼. 아, 두고 두고 아쉬운 게 오늘 일반부 결승이 네, 그렇습니다. 아, 끝나가지고 네. 너무 아쉽네요. 뭐 정기웅 선수가 너무 힘을 빼놨나 봐요. 네, 엄청 깨로, 많이 힘을 빼놓은 것 같아요. 못 봤는데 아. 여기서 아주 파죽이 돼서 갔다고. 네, 3세트 네. 10대10까지 10대10까지 가는 네. 치열한 경기 끝에 네. 자, 매치 포인트 다시. 매치 포인트. 아, 굿샷 잘 받았습니다. 아! 황인식 선수. 네, 체력이 많이 빠지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황인식 선수 축하드립니다. 예,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